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렇죠. 뭐 방송에서 나오셨던 그런 욕들을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욕이란 욕은 다 하셨겠죠. 늦어덮는 새끼야. 늦자고 늦자고. 우리 미우새 최진혁 사실 엄마의 분노 버튼이거든요. 엄마의 분노. 네, 분노 버튼이죠. 어렸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이 속을 썩였는지 방송을 보니까 어머님이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아, 그걸 왜 여기서 해?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야! 내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장가 갔을 때. 못 갈 수도 있어. 난강이 낫겠다. 간판 보고 왔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실망하겠냐. 뭐 내일부터 너 밥 없어. 저기 신혁이 만만치 않죠. 고3 때 갑자기 가수 되고 싶다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이쪽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 실력도. 저는 사실 재미있는 걸 하고 싶은데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막 진로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축제가 막 한 2, 3천명 정도 모이는 좀 큰 축제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등떠밀어서 노래를 하러 나갔는데 오. 2절 이제 간주가 나올 때 찌릿찌릿한 거예요. 오, 왔어. 온 거죠. 왔어.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 여자니까 많이 사랑. 마이크 감전된 거 아니야? 오, 일리 있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을 한 거죠. 저 혼자 스스로. 아, 이거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대단한 대단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당시 엄마 성격을 최근에 이제 TV를 봐서 알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렇죠. 뭐 방송에서 나오셨던 그런 욕들을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욕이란 욕은 다 하셨겠죠. 늦어덮는 새끼야. 늦자고 늦자고. 늦자고 없는. 늦자고 없는 새끼야. 내가 더 사랑하니까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너 때문에 사기꾼이 먹고 사는 거라고. 사람을 너무 잘 믿고 그러니까 사기를 많이 당하니까 아니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작품 할 때도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 심성이 착해. 그렇지 그렇지. 사기당한 썰이 몇 개 있는데 한 두 개만 한번 털어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폰지 사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어디다 투자를 하면 된다. 그 돈을 담그면 뭐 한 달에 10%의 이자를 나온다. 주겠다. 1억을 넣으면 천만 원이 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지. 없죠. 없습니다. 있더라고요. 아니 석달은 가지 석달은. 그렇지. 딱 보여주지. 석달이에요. 보여주지. 그게 사기꾼도 수법이에요. 근데 제 지인이 그걸 한 6개월 넘게 하고 있었어요. 그 수익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제가 그걸 아, 지금 눈이 잊고 있는 눈이 아니야. 이 늦자곰지. 저희 주위에서 그걸로 이제 재미를 보니까. 아니 우리 검사형은 어떻게 했대? 그런 얘기 아닌데. 정말 철저한 연기, 연기력으로. 은지 씨도 네. 와, 어머님이 처음에 가수하는 걸 반대했어요? 네, 그 아기 때부터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은지는 음악적으로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해 네. 주셨을 때 엄마가 다 좀 아니다. 너무 어려서 그냥 아직까지는 뭔 모르고 그냥 좋아만 할 때다라고 좀 외면하셨다가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점점 차 갈수록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좀 세게 반대를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흰띠를 처음 봤어요. 어디서 그런 흰띠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머리에 진짜 동요 매신 거예요. 아, 반대하시는? 네. 근데 사실 행동은 말괄량이 아들같이 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외모는 너무 이쁜 소녀였어요. 어릴 때야? 초등학교 사진. 5학년 때. 아, 네. 아유 초등학교 아닐 5학년 때. 어머, 어? 방송에 나온 거야? 어디 있는데? 뭐야? 맞아. 뭐야? 뭐야? 난 섬엔 없을 거라 생각해.
얼굴 있다니. 근데 되게 안 쫄고 잘 부른다. 절대 음감이야 이때도. 3번 정혜림 친구 축하합니다. 상 받았네. 1등 했어요 저때. 1등 했어? 너무 좋아요. 네, 이 기쁨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아, 저 입막을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가족 친척들하고. 이분들이 지금 다행히 너무 잘 돼서 이제는 미우새에서 예쁜 우리 새끼로 신분 세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아니 진혁이가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도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부모님 빚부터 갚아드렸어요. 아 진짜. 그래 그래 얘기 들었어.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그 뭐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좀 빠짝해가지고 빚만 딱 갚아놓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군대 가기 두 달 전에 딱 제로를 만들어놓고. 아 대단하다. 오. 그리고 제가 진짜 고마운 형님이 저 군대 갈 때 현금으로 저한테 그때 되게 큰 돈이었어요. 액수를 얘기할 수 없죠. 되게 큰 돈을 너 이제 빚 갚았는데 이거 가지고 부모님이랑 뭐랑 해서 생활비 해라 2년 동안 해서 딱 돈을 생활비를 빌려준 거야? 빌려주신 거야. 아, 야. 저는 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절대 그 형을 재훈 형한테 소개시켜주지 마라. 절대 그 형을 재훈 형한테 소개시켜주지 마라. 야, 절대. 나도 아는 동생이야. 아 맞아. 어? 형님 형도 아는 동생이지. 네, 맞아. 나는 사실 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맞아. 말을 안 내가 다 안 해. 입이 무거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박하자 씨는 알아요? 응? 박하자 씨. 박하자 화자 씨요? 어, 우리 엄마. 나도 궁금해. 박하자 화자 씨요? 어, 우리 엄마. 박하자 씨는 알아요? 정원이 응?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손 한번 짜줘야겠어. 오빠. 아, 난 이렇게 안 봤는데 나 오늘 이미지 정말 새로운 이미지를 또 보는 것 같아. 너무 귀여우시죠? 너무 귀여워.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처음엔 그냥 되게 까칠한. 아 진짜? 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딱 보면 실물 인상이 그게 아니야. 까칠한.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해갖고 오목조목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핸드폰 딱 열었을 때 알았어. 이 사람 정말 그 호감형의 귀엽다. 어. 맞아. 근데 저는 이 누나가 그 기생충에 나오셨던 모습은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이시고 너무 귀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나가 근데 방송 나오시면은 아마 누나가 주인공일 거예요,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가? 네, 사실은 제일 많은 수혜를 입으실 것 같고. 너는 왜 이렇게 누나 칭찬을 많이 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닮고 싶은 선배가 돼. 너 미우새 하면서 재훈이 형 칭찬한 적 있어? 없죠. 없지. 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칭찬을 해?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누나 진짜 좋아해요 저는. 그 오빠가 정훈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는 게 너무 티가. 아. 아니 그러니까 네. 저렇게 티를 내는 애가 아닌데 너무 좋아한다고 티를 내니까. 근데 좋아하겠어. 지금 우리 잠깐 봤는데도 너무 좋잖아. 있어, 근데 내가 볼 땐 여기도 미혼이고 여기도 미혼이니까 날 좀 중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왜? 네. 그러니까 내가 껴있으면 얘기하기도 편하잖아요. 우리 최진이 형. 여기 뭐가 있어요? 최진이 형. 너 분명히 너 내 형이 얘기해. 너 정은이 이용하지 마. 정은이 이용하지 마. 어? 멋있어요. 너, 와, 멋있어요. 너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한 번만 이 얘기 정은이한테서 나오면 이런 느낌 난 가만히 안 있어. 총 한번 쏴줘야겠어, 이거 오빠. 너무 귀여워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수식어가 따른다고 해요. 뭐지? 어떤 띠를 두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스
장인. 전문직 메비우스의 띠 최진혁. 아, 박재훈 씨가 아니고요? 저요? 키스 프로잖아요, 키스 프로. 아, 키스 프로 아니에요. 키스란 노래를 불렀던 사람. 아. 자, 일단은 그 자료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랑이 아프다 감기처럼 눈물이 쓰다 사랑에 걸려서 다시 만날 테니 지금의 여적은 돌려 세상 한 바퀴 또 우리는 어? 아니 사방에서 저러고 다니네. 장소 사방에서라니. 장소 때가 안 가리네. 이런 게 나와줘야지 드라마에. 근데 확실히 진혁이가 키가 크니까. 그래. 이렇게 되잖아. 제가 진혁이 막 이렇게 볼 때 나도 모르게. 약간 이게 왜 나시게 돼? 약간 이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우리 은지 씨하고도 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아니, 이번 드라마에도? 어 진짜? 진짜였네. 아 정말이에요? 어? 키스했다. 네, 신인이 있었죠.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아, 저렇게? 어,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아니 근데 할게. 본방사수. 아씨. 자, 두 분의 키스 씨는 본방사수로 확인하겠습니다. 본방사수. 아니 키스 씨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아니 근데 왜 좋아하세요? 본인이 아니, 키스 장인 아니네. 맨날 저렇게 저렇게 사방팔방 뭐 하고만 다녔지 저거. 야 저형 저거 빼서 계속 먹는다. 아 그만 드세요. 아니 나 옛날 키스신 얘기 좀 해. 아 그만 좀 해. 너 이거 안 놔. 그만 좀 해. 이거 안 놔. 엄마랑 약속했잖아. 엄마랑 약속했잖아. 아, 그만 좀 해. 제가 지금 저걸 보여줬잖아. 아 진짜 정말 어? 진지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했어. 여기서 제일 잘했다 싶은 그 작품이 전 구가에서 때. 구가에서 때. 네. 네. 이게 이제 서로 몰랐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좀 제 스스로는 괜찮았다. 그 아, 부럽다. 부럽다. 야 원희 형 영화 50편 찍은 사람이야. 형 키스 씬 있었지. 딱 하나 있었는데 편입됐어. 원희 형한테 좀 코치를 좀 해주시죠. 키스. 키스 코치. 이 형 지금 50편 찍었는데 키스 한 번에 편집됐잖아. 여기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됐어. 됐어. 촉촉하잖아. 자, 우리 정은지 씨. 네. 청순돌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어이구야. 정은지. 청순돌이잖아. 에이핑크도 에이핑크 자체가 음악도 그렇고. 근데 연기 때문에 불량 청순돌이 됐죠. 아. 네, 제가 스타트를 끊었죠. 연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연기 때문에. 아이돌로서는 절대 금기. 아, 욕. 그쵸. 절대 금기인 씬들이 있어요. 맞아요. 키스 씬, 흡연 씬, 키스 씬. 흡연 씬, 폭행 씬, 똥 싸는 씬, 콧물 삼키면서 설렁탕 먹는 씬.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출산 씬까지 찍었죠. 아, 맞아요. 이거 출산 씬 찍을 때가 몇 살이에요? 스무 살이요. 이봐. 아, 연기 천재. 아, 그러니까 스무 살 때면은 에이핑크가 데뷔하자마자 거의 1년 좀 지났을 때 그게 나와가지고. 아. 사실 매 그룹들 그 멤버들이 걱정이 많았었죠. 걱정하지. 네네 아무래도 청순 컨셉으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막 드라마에서 야 이 X다 이러고. 너무 잘 줘. 이 친구 자체 성격 자체가 빼는 게 없어요. 제가. 아
여배우들이 그런 거 좀 꺼려하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꿈을 나오고 뭐 이런 거 꺼려하고 하는데 그런 거 일도 없고 가끔 이 친구가 이제 그 유튜브 짤에서 이렇게 어떤 음악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쁜 척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예뻐요. 예쁜 척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예뻐요. 예쁜 척이 아니고 예뻐요. 예쁜 사람이에요. 최준혁 씨. 예쁜 척이 아니고 예뻐요. 예쁜 사람이에요. 최준혁 씨.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만드네. 진혁이 이게 지금 만들어. 화를 만드네. 진혁이 화를 만들어. 아 이거 멜로 드라마 아닙니까? 그거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아이돌 특유의 그. 예쁜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거 보면 가끔 내가 알던 은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되게 털털해요. 자 이제 이정은 씨의 메비우스티 갑니다. 이정은 씨 기훈 메비우스의 띠. 기훈 메비우스의 띠 이정은 씨. 그거는 제가 저기 저희 미래하고 의논해가지고 다시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그러시죠. 네. 예. 아, 나도 깜짝 놀랐어. 이정은 씨의 역할을 거의 엄마 역할, 아줌마 역할을 많이 해서 기혼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고창석 씨 와이프가 저랑 친한 이정은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배우 이정은 남편 치면 고창석 씨가 뜹니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 동명이이신. 진짜 이름이 같으니까. 그래서 KBS에 드라마 찍으러 갔을 때 카메라 감독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부부 잘 계시냐고. 제가 고창석 씨하고 좀 닮아 보였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심지어도 제가 고효진 씨 엄마 역도. 맞네. 신세영 씨. 나 엄마랑 20년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살아. 살아서 빚 갚아. 엄마 노릇해. 아휴, 망할려. 사람을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왜. 몇 번, 뭐 두 번, 세 번 그런 거 반복해서 들으면 조금 내 이런 역할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생각 안 해. 아니 엄마 역을 하고 싶었어. 아 엄마 역을 해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나이 있는 역을 좀 하고 싶었고. 아니 그러면 드라마를 본 실제 이정은 씨의 어머니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엄마 연기를 보신 이정은 씨의 엄마. 엄마가 네. 맨날 보면 어머. 박화자 씨네. 그냥 엄마랑 너무 붕어빵이라고 인정을 하시는구나. 엄마 친구분들도 야 너랑 딸이랑 아주 붕어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선 되게 좋겠다. 좋아하실 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는 음성이 좋지. 내가 너보다 조금 이쁘게 생겼지. 박가연 선생님께서. 이미 다 이런 얘기다. 혹시 어머님이 45년생 그때 또래인 맞아. 45년생. 어떻게 알아? 45년생. 6월 26일. 아, 재형 알고 있었구나, 박하자님. 재형 진짜 모르는 분이. 그러네. 왜냐면 내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뒤에 자로 끝나잖아. 그때 당시 논리적이다. 45년생이 해방동이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45년생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자로 끝나. 경자로 끝나. 화자, 경자, 광자, 춘자. 뭐 이게 그 나이 또래 때 유행했던. 자자도 유행했던. 뭐 지금 우리가 다른 뭐 지금이야 이름 만들 수 있지만. 되게 논리적이다. 그래서 물어봤지. 혹시 맞나? 40 맞대. 맞아. 우리 엄마 지. 어? 지? 끝자락 지라고. 저 자에 대한 입장. 지? 끝자락 지라고. 저 자에 대한 입장. 우리 엄마 끝자락 지라고. 내가 우리 엄마 순이야. 우리 엄마 아니 지금 자 얘기하고 있는데 지 얘기를. 우리 엄마는 지래. 우리 엄마 이름이
전자 창자 지자라서. 창기 여사님. 아, 전창기 여사님. 어, 이름 되게 특이하시네. 근데 이모가 창자. 이모가 창자. 아, 진짜로. 아, 웃지 마, 웃으면 안 돼. 아, 진짜로. 아니, 아까 얘가 아까 창자를 막 꺼내가지고 막. 아, 웃으면 안 돼. 저녁에 보면서 창자를 꺼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모, 이모님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 미안. 아, 그 얘기로 지금 해. 난 너무 아, 난 촉촉하잖아. 아, 이런 남자 좋아한다며.